그러니까 때는 1990년 1월의 토요일 밤, 장소는 뉴욕 소호 변두리의 제 아파트. 전 지금 작곡을 끝내보려고 길을 쓰고 있으며, 이 20대의 끝자락을 붙들고 버텨보려고 길을 쓰고 있으며, 이 째깍째깍 쾅 소리를 무시해보려고 길을 쓰고 있음. 멈춰라 시간아, 새로운 작전 다시 짜야 하네. 화면이 생에 한 번쯤 다치게 될 일이니까. 해마다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지만 이번엔 조금 달라. 90년의 서른 왜 나이를 먹어야 해. 아직 숨을 누가 죽게. 90년의 서른이라 생일아 제 룸메이트이자 제일 친한 친구죠. 우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요. 이 브랄 친구요. 마이클은 배우로서도 재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도 포기하고 인류 광고회사의 간부 사원이 됐습니다. 이제 저 친구는 최신형 BMW의 아주 자랑스러운 주인이 됐죠. 야 마이클, 너도 서른이잖아. 넌 행복하냐? 서른 좋지. 서른은 뉴아크 공항이다. 뉴아크 공항? 거기까지 가긴 힘들지만 일단 도착만 하면 딜레이 없이 바로 날아가거든. 쟨 사업상 출장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아. 이제 한번 같이 날아봐. 너의 날개를 펼치고 날아봐. 삼지는 안 돼. 이번엔 꼭 이겨봐. 네 곁에 언제나 친구. 여기 와 있네요. 제 여자친구예요. 우린 사귄 지 2년 됐는데 저 정말 좋아요. 아, 저 정말 대단해요. 무용수인데요. 돈은 많은데 재능은 없는 애들한테 이 발레를 가르쳐서 먹고 살죠. 수잔이 다음 주에 있을 제 생일 파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정말 재밌어 하게 될 거야. 내가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이 아파트로 친구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정말 끝내주는 시간이 될 거야. 기대하라니까. 수잔 말이 맞아요. 전 지금 이렇게 그 파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직접 생일 축하곡을 연주하고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잠깐만. 이걸 내가 연주해야 돼? 당연하지. 내가 날 축하할 순 없어. 왜 안 돼? 나 피아노 치는 법 잊어버렸어. 전 제가 이 피아노 치는 방법을 까맣게 잊어먹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방법을 잊어먹은 건
제가 이 생일 축하곡을 연주하기 싫기 때문이고 그건 제가 어른이 되기 싫기 때문이야. 피터팬 날 데려가 너의 늙지 않는 나라로 보물섬도 변해 마법사의 주문 때문에 다리에서 들려오니 나의 목소리 이제 나는 어떡하나 두려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통화 속에 주인공처럼 그대로 정말 나도 가끔은 그러고 싶다.
진짜인